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폭염과 열대야가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요즘 몸과 마음 모두 지칠 대로 지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8월의 첫 번째 주말을 맞아 해변과 계곡에서 축제가 열렸는데요. 한여름에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김항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푸른 녹음이 우거진 한라산 기슭의 계곡. 피서객들이 시원한 숲속 그늘 밑에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계곡 한가운데서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물놀이를 합니다.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지금 수영하고 와서 추울 정도로 이제 시원해졌어요. 마스크와 오리발을 착용한 뒤 맑은 물속으로 들어가 스노클링을 즐기기도 하고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서 물장구를 치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산속 계곡에는 차가운 계곡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작은 축구 경기장이 마련됐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지만 공을 쫓아다니며 맨발로 백사장을 뛰어다니는 청소년들은 더운 줄도 모릅니다. 모래사장에서 뛰어서 날씨도 많이 더워서 힘들고 지쳤는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힘도 나고 경기도 이겨서 즐거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물장구를 치다 보면 더위는 금세 잊혀지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여기 오니까 외국 같고 아기들 놀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물도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계곡과 해변에서 시원한 축제가 펼쳐지면서 더위에 지쳤던 사람들은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의 폭염특보가 역대 최장 기간인 2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좌의 낮 최고 기온이 34.1도, 한림 33.6, 제주시 32, 서귀포가 30.9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최저 기온도 제주시 27.8도, 서귀포가 26.9도로 제주시는 19일, 서귀포는 17일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북 이상가족 상봉 대상자에 제주 출신 북한 주민 2명이 포함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늘 최종 확정된 북측 상봉 대상자 88명 가운데 제주 출신 북한 주민 2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측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상봉하게 되는데 남측 상봉 대상자 93명 가운데 제주 출신은 없었습니다. 지난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 사건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늦어도 추석 전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택시기사였던 49살 박모 씨에 대해 지난 5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공사와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4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나섰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유상증자로 완공 1년 전에 지급해야 하는 중도금 1,000억 원과 6개월 전에 2차 중도금 500억 원, 인테리어 공사비와 운영 자금을 조달하며 드림타워가 내년 10월에 완공되면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다른 지방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1.52% 떨어져 전국 평균 0.42% 떨어진 것에 비해 3.6배나 하락폭이 컸습니다. 도내 아파트 전세 가격도 상반기에 2.64% 하락해 전국 평균 하락률인 0.33%보다 8배나 하락폭이 컸습니다. 2019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56개 대학과 일본 2개 대학, 중국 1개 대학의 입학처 관계자들이 대학별로 수시 전형 설명회와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교육청 대학진학지원단 교사들의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수두 환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수두 환자는 1,2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6배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